본 집회 순서의 마지막 순서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개 이모, 개 삼촌, 개 아빠, 개 엄마들에게 또 개 할배, 개 할머니들에게 개념을 심어주시고 차분한 진행으로 우리 민주개혁 시민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말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유튜버 중에 가장 품격 있는 진행자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빨간아재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저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언할 때 배경음악을 넣어주십시오. 제 발언은 배경음악이 있을 때 버전과 배경음악이 없을 때 버전이 있습니다. 배경음악을 넣어주시면 배경음악 있을 때 버전으로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즘 정치권에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40년 지기 정우영 복지부 장관입니다. 아들과 딸이 편입을 했습니다. 전혀 무관한 전공을 하다가 의대에 편입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아빠 학교입니다. 이 둘이 편입 직전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70시간, 85시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목에서 피나요. 하필이면 아빠 병원입니다. 이들이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논문도 썼습니다. 하필이면 아빠 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몇 년 뒤에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검 진단을 해준 곳은 하필이면 아빠 병원입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아니면 이게 상식입니까? 아닙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인사청문회까지 가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가서 전 국민 앞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낱낱이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공정입니다. 수사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조국대처럼 하라고 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야만입니다. 한 가족에 대한 사냥이었습니다. 대신 법치주의 국가라면 해야 하는 수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연구원을 했던 학교 교수, 논문 지도 교수, 그들과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휴대폰 포렌식하고 PC 포렌식하고 모든 걸 탈탈 털어서 외압이 있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그걸 밝혀내는 게 공정 아닙니까? 와, 아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70시간, 85시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시간이라도 부족하다면, 10시간이라도 부족하다면 그것은 허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와, 맞습니다. 그 학생에게 연구원 기회를 주고 봉사활동 기회를 주고 논문 저자로 올릴 기회를 준 그 교수들, 당사자들 불러서 하나하나 조사하고 그 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끝없이 파헤쳐서 단 한 시간이라도 부족함이 없었는지 온 국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던 학생들이 강제 연행됐다가 방금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료 학생들이 학생들 면회하게 해달라고 빨리 풀어달라고 경찰서 앞에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학생들 뒤통수에 대고 방송을 합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강제 해산을 시키겠다. 제가 볼 때는 마치 학생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과격 행동을 유발하려는 부활로 보였습니다. 23년 전에 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고 술자리에서 털어놓은 검사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동훈 검사의 장인이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의 장인이 노조를 자극해서 파업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는데 23년이 지난 뒤에 왜 그걸 다른 사람이 배워서 써먹는단 말입니까? 비지가 있어서 배경음악이 있어서 그 버전에 맞춰서 짧고 굵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스피커 소리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와! 우리가 이깁니다. 우! 방금 말씀드린 윤석열의 40년 지기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들 단 일말의 부도덕함이 없었는지 모든 국민 앞에 낱낱이 파헤치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와! 그래서 검찰을 정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해야 되겠죠? 검찰 정상화 해야 되겠죠? 네! 그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정의겠죠? 네! 그것이 공정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겠죠? 맞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지난주 강진구 기자님에 의해서 우리 빨간아재 박규성님의 사자 후 어땠습니까? 우리 멋지게 우리에게 용기의 연설, 힘을 주는 연설 해주신 빨간아재 박규성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